그 분사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그 구워먹기 숙제가, 그러니까 앞에 명사라는 품사가 이렇게 있을 때 뒷자리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이 뒷자리가 누구한테 남겨진 자리냐 이 얘기예요. 누구 자리죠? 명사 뒷자리니까. 동사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형용사 수식어구 자리다 이 얘기예요. 명사 뒤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구 자리라고 했을 때이 수식어구의 품사 는 무엇일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형용사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형용사. 왜? 자리 자체가 형용사 자리니까. 수식어구 자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 지금 구워먹기 하고 있는 쪽이 이 자리에 투 부정사가 들어왔어요. 부정사. 부정사 뜻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가 품사를 정해야 돼요. 그 명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품사를 뭘로 정할 거냐고. 뭘로 정해요? 형용사 자리에 있으니까 형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이 뒤에 동사에 ing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동명사도 있잖아, 동명사. 근데 여기를 왜 분사로 해석하냐고. 누구 자리니까? 자리가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인 거를 우리가 분사라고 불러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다는 뜻이죠. 여기에 동사의 ed 형태가 붙어 있어요. 동사의 ed 형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ing냐 ed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여기가 명사를 설명해야 될 자리라면 얘는 분사로 해석해요. 여기에 만약에 세 번째 when이 붙었다고 치자. 이 명사 뒤에 when이 붙었어요. 또는 대시 붙었어요. 누구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니까 얘를 뭘로 해석해요? when을 언제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형용사 자리니까 뭐뭐하는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형용사 절이 되는 거고. 왜? 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아니니까 얘는 형용사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게한 단어처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분사와 투부정사를 이제 2부전으로 살짝 이론적인 배경을 살짝 배우고 나서 구워먹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라는 것은 어순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어순으로. 내가 when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외우시면 안 돼요. when을 형용사로 외우는 게 아니라 형용사 자리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시라고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걸 형용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깡패다. 어순대로 간다. 영어라는 언어는 모든 것이 어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순. 그지? 어순 깡패. 그죠? 영어는 진짜 어순 깡패예요. 다 어순대요. 동사 자리에 어순 깡패라는 게막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Farmers corn on the field.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In the field.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농부, 옥수수, 밥, 막 좀 이상하잖아요. 동사 자리에 있으면 얘 동사로 해석해요. 그래서 동사 콜을 찾아보면 옥수수를 재배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이 품사, 투부정사와 분사 ing, 분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형용사 자리를 이해했는지가 먼저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드립니다. 분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용사 자리를 내가 문장에서 볼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사를 먼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분사라는 것은 동사에서 분리된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동사, 분사를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에 있는 동사, 이렇게 외우세요. 형용사 자리에 있는 동사.
그게 분사입니다. 다시 한번, 분사는 형용사 자리에 있는 동사예요. 조금만 받아줄게요. 형용사 자리에 있는 동사. 쉽게 말하면 분사는 동사예요, 동사. 근데 형용사 자리에 사용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잠깐 하는 것 뿐이지 동사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 뒤에 목적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분사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분사라는 것이 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질 수 있죠. 그럼 분사는 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질 수 있다고요. 이해 가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분사라는 것은 동사에서 분리된 말로서 동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분사 형용사 자리에 쓰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것입니다. 형용사 자리에 있는 동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이 동사 snip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이거지.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이게 형용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이니까 형용사 자리니까 동사를 snip이라는 걸 쓸 때 형용사인 형태로 바꾼 것 뿐이라고 이렇게 snipping 그죠? 그랬을 때 I는 자기 때문에 능동을라고 표현합니다. 능동. 능동이니까 ing를 붙여요. 그러면 윈도우는 자기가 깨져요? 깨졌다고 보니까 breaking을 안 쓰고 broken을 쓴 거예요. 깨진 창문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A sleeping bag. 얘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동명사하고 분사는 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동명사 판별식, 판별. 수학에서도 판별식이 있죠. 판별식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동명사냐, 명사, 분사냐를 구분하려면 전치사 for를 집어넣고 이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back for sleeping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게 되어있죠? 명사가 오기로 되어있죠? 이게 동명사, 쉽게 말하면 back for sleeping이 말이 되면 이거는 동명사로 보는 거예요. 합성어로 보는 거죠, 합성어. 잠을 위한 back, 이렇게. 근데 여기를 한번 바꿔보시면 좀 여기 baby하고 sleeping을 바꿔보세요. A baby for sleeping. 그러니까 잠을 위한 아이. 당신은 잠을 자기 위해 태어난 말이 좀 이상할 창피하냐? 내가 창피하냐? 얼굴 가리고 침을 차마 고개를 못 들죠. 네. 겸손해지는 영어를 가리킵니다. 저하고 영어를 하면 학생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면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기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는 형용사 분사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오케이로 보는 거예요. 얘는 동명사로 보는 거고 여기는 분사로 보는 거. 이 정도의 기본 실력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2번까지만 하고 바로 구워먹기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습을 좀 해보세요. 자동사, 타동사가 분사, 과거 분사에 좀 의미가 달라요. 자동사, 타동사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면 타동사가 bear라는 뭐라는 단어 동사가 있죠. 지루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누구누구를. 그러면 boring lecture 하면 지루한 강의라는 능동태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리고 bored students 하면 내가 지루함을 당했다라고 수동으로 해석해요. 그거는 타동사일 때만 그래요. 타동사. 타동사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기준은 능동과 수동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줘야 될 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분사는 정의는 뭐다? 형용사 자리에 쓰인 동사입니다. 분사는 동사적 특성이에요.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의 특성 1, 2, 3, 4, 5, 6, 7 7개는 알아야 된다고 했죠? 동사의 특성 첫 번째 뭐? 여기는 변화 여기는 동사의 변형 여기는 동사의 특성 첫 번째, 주어. 동사의 특성, 주어. 목적어.
보험 부사의 수식. 아, 다시 말하면 동사가 들어오면 단어가 어떻게 된다? 동사가 하나 딱 들어오면 단어가 다 어떻게 된다? 두루룩 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동사를 못 써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전부 뱉는 단어들이 다 뭐예요? 스피킹 같은 거 해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Can I have a menu list? 뭐 이렇게 말을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못 만들고 다 뭘로 해요? 메뉴. Hungry. Bathroo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뭘 뱉어요? 명사나 형용사부터 뱉어요. 동사를 뱉을 줄 안다는 것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형용사 구는 전부 다 동사의 특성에서 나와요. 구. 단어가 붙여야 되니까. 단어를 붙여주려면 형용사,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그 동사가 품사를 바꿔서 형용사로 쓰이면 그 뒤로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동사는 형태가 바뀌죠. 수, 주어를 잡으면 변형이 생기죠. 수, 인칭, 시제, 태가 생깁니다. 태가, 시제가 몇 개죠? 12시제가 붙죠. 그러면 동사가 품사가 바뀌어서 분사가 되면 동사의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분사에서는 1번 주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붙여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분사의 태를 정합니다. 그래야지 ing를 쓸지 ed를 쓸지를 결정을 해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ed를 붙일지 ing를 붙일지 결정을 해요. 이게 분사의 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의미상의 주어하고 분사의 태 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 다른 특성 다 있습니다. 다른 특성 다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두 개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렉처를 볼게요. 렉처. 여기 boring과 bored 두 개가 나왔습니다. ing와 ed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상의 주어가 능동이면 ing를 붙여주는 거고 수동이면 ed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외우시면 됩니다. 수식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쉽게 말하면 boring lecture 했을 때 lecture가 주어예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참고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하실 때 너무 저게 말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he girl wearing 그죠? 뭔가를 쓰고 있는 여학생. 근데 쓰다라는 이 분사도 동사의 특성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has을 붙여도 되죠. 동사가 들어오면 단어가 붙으니까. 근데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라서 ing를 붙인 건데 이게 ing가 붙는 게 맞냐 아니면 where, were, weren 과거분사를 쓰는 게 맞냐, ing를 붙이는 게 맞냐고 했을 때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이 사이에 뭐가 빠진 거하고 똑같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위치, 아 위치는 좀 이상하죠. Who is 이거하고 똑같죠. 다시 한번 이거는 규칙이니까 외우세요.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대명사도 기능이 형용사고 분사도 형용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네, 잘 보세요. 이 wearing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사이에 주어가 빠져 있었죠. 이 주어가 누구랑 동일해요? 수식받는 명사하고 동일하죠. 그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게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하고 똑같다? 수식받는 명사, 선행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냥 수식 받는 명사. 이해 가셨나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수식 받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러면 능동과 수동이 결정되겠구나. 그 여학생은 모자를 쓰고 있냐, 씌어졌냐 이 얘기예요. 그거를 she를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거잖아요. 그럼 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이 대명사 주어가 이 명사랑 같으니까 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격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시죠? 이건 관계대명사 할 때 또 다시 할게요. 다만 지금 알아야 될 것은 boring을 쓸 거냐 bored를 쓸 거냐고 할 때 기준이 누구다? 그 주체자가 수식 받는 명사 lecture예요. 자, 강의는 강의라는 주어가 지루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는 겁니까? 주니까 능동이라고 보고 ing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boring lecture 이렇게 한 거예요. 지루함을 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서 쓰면 예처럼 바꿔서 쓰면 the lecture which is boring을 주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빼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수식하나 이렇게 수식하나 똑같으니까 the lecture which is boring 이렇게 생각해도 되다고요.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쓸 때는 boring lectur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students가 student이 주어니까 student은 내가 boring을 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 지루한 친구 있죠. 그럼 걔는 boring students 해도 돼요. 그럼 걔는 지루함을 주는 애예요. 능동이에요. 남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루해진 거면 the boy가 is bored 된 거예요. 그래서 bored students라고 써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죠. 동사가 아니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루해진 학생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동사일 때? 타동사일 때. 목적어를 원래 갖는 동사들은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배우는 것은 이제 자동사도 배울게요. 자동사. 그러면 이제 falling leaves 예요 fall이라는 자동사를 썼어요. fall은 지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falling leaves는 자기가 떨어 능동태입니까? 자기가 난 죽어야 돼. falling 자기가 한 게 아니다고요. 얘는 자동사일 때는 뭘 표현한 거예요? 진행형을 표현한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나는 일 이렇게. 그러면 fall는 뭐예요? fallen leaves. 나는 떨어지기 싫은데 누가 밀었어요? 아, fall은 여기서는 떨어짐이 끝난 나뭇잎, 낙엽이란 뜻이에요. 그냥 여기는 완료를 뜻한다고. 완료와 진행, 자동사와 타동사.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자타동사에 대한 조금 불안함이 있으면 지금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포인트 3, 4를 가시면 동사편에 자타동사를 나눠놨어요. 그럼 자타동사를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분사에서 나오면 분사가 어려운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자기가 동사가 약한 거예요. 그냥. 그럼 동사를 공부하시면 이게 해결이 돼요. 분사를 백날 타봤자 해결이 안 되고 자동사, 타동사 부분은 동사 공부를 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수동태를 먼저 끝내셔야 능수동의 분사가 구분이 가요. 수동태가 문제인 거지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다시 수업할 거예요.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은 간단하게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다 하진 않고 분사 구문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자, 이 예문을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돼요. 태풍. 태풍이 이거 본 사람 있죠? 태풍이 스트로크. 서울.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
대명사죠. 그 태풍이 brought, 동반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태풍, 서울을 강타하고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 그 태풍이 서울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라는 이 예문을,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 문장,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이죠. 동사가 두 개 있고 주어가 똑같아요. 이 주어가 똑같은 이 문장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데 겹쳐지는 동사, 똑같은 명사 주어 두 번을 계속 같은 문장에 쓰면 되게 글이 유치해져요. 나는 뭐 롯데월드 갔다, 나는 놀이기구 탔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장을 니네들이 자연스럽게 기상캐스트처럼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한다고 하고 이걸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꿔보세요. 누구를 없애면 자연스러워집니까? 글이 좀 뉴스에서나 나올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수능 문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바꾼다고 치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일단 겹치는 명사를 없애요. 그거는 관계대명사도 똑같아요. 명사와 대명사가 한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유치해지니까 대명사를 없앤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누구를 없애면 돼요? 명사를 없앨까? 대명사를 없앨까? 누구를 없애요? 대명사를 없앤 거예요. 대명사. 대명사를 1번으로 없앤 거예요. 왜? 주어 1하고 주어 2가 같으니까. 그래서 주어를 생략했고 1번. 그러면 내가 아까도 물어봤죠. 관계대명사에서 대명사를 없애면 관계대명사가 역할이 뭘로 바뀌어요? 형용사로 바뀌죠. 그러면 이 문장도 결국에는 무슨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형용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한국어로 하면 뭐예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동반한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바뀐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그거는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다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얘가 동사인 얘가 태풍이라는 명사로 수식하려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형용사로 바뀌려면 결국에는 동사니까 분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어와 브로트를 보면 능동관계예요, 수동관계예요? 능동관계니까 얘를 뭘로 바꾼 거예요? bringing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강우와 폭풍을 동반한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라고 바꾼 게 얘예요. 이해가요? 그걸 우리가 분사라는 애를 써서 문장이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었죠? 절이었던 애를 구로 바꿔버렸네.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붙인 거예요? 분사, 절을 구로 바꿔버렸으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게 순서가 여기가 2번. 주어 뺀 게 1번, 명사 뺀 거 2번,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걸 이해하시라고요. 잘. 이걸 왜 이렇게 됐는지. 겹치는 명사가 빠지면 다 똑같아요. 겹치는 명사가 빠지면 다 똑같아요. Something called to drink it.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명사와 대명사를 겹쳤을 수 없죠. 그래서 명사 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대명사 빼면. 이 투부정사가 어떻게 돼요? 네가 뭘 마셨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마신 것에 대한 설명으로 바뀐다고. 이건 다 똑같아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와 대명사가 겹쳐서 대명사를 빼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바뀌어요. 다 똑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while I. 그래서 이 I를 빼버린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 was를 뭘로 바꾸면 돼요? being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좀 was-ing 하지 마시고. 자, 그럼 being walking along the street이에요. 이해 맞죠? 그런데 being은 또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니까 두 개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서 얘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walking만 남은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길을 따라 걷던 나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하세요. 자, 다만 나는 여기서 뭐를 여러분한테 추가로
숙제를 내주느냐. 이 5번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보다는 이론보다는 문법입니다. 아니,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라서 여러분들이 분사를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를 떠나서 먼저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면 여기가 스토리가 흥미를 주는 거예요. 남한테. 그게 능동이죠. Shocking result. 남들을 깜짝 놀라게 시키는 게 result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알겠죠? Demanding teacher니까 뭐예요? Demand를 남한테 하는 사람이에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왜 알려주겠어요? 이게 뭐에 포함되니까? 단어 시험 다음 시간 2보단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문법을 익히시고 단어를 안외우시면 나중에 그죠? 문법은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분사라는 것을 공부하시면 분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많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셨죠? 32쪽 분사 5번을 다 외우시면 됩니다. 증가하는 비용, rising cost. 그 다음에 reward가 무슨 말이죠, 원래는? 보상하다죠? 그래서 보상해주는이라는 말이 보람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 오늘 시험 봐보니까 알겠죠? 어떻게 보는지 이보다. 어떻게 봐요? 무식하게 봐요. 아, 싹 다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니네들 2등급을 보장할 거 아니야. 니네들 이거 가지고 다 외웠는데 선생님 저 2등급 안 넘었어요. 물어내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진 않겠으나 여기 있는 사람들 2등급 받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죠? 아, 2등급 받으러 왔구나.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외워두시라는 뜻이에요. missing child. 이거 많이 틀립니다. missed라고 해요. missed라고 많이 해요. missing child죠. 미아죠. 그죠? missing. 뭐가, 잃어 전 아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missing child. leading company. 선도하는 기업. written contract. 서면 계약. 그죠? 그 다음에 experienced worker. attached가 붙이다죠. attached가 붙이다니까 attachment 하면 첨부죠. 이게 첨부라는 소리죠. 첨부. attachment. 또는 이게 애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정. attach가 요즘 제 그 딸아이가 약간 attached syndrome이 약간 있어요. 지금. 약간 엄마 떨어지면 불안함을 느끼는 attachment를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계속 달라붙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talented, used, detailed, wanted. 그 다음에 canned food. 이거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많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시면. 오늘 배울 것이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는 포인트 11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부전에서 간단하게 문법을 정의하고 구워먹기로 해석 연습을 한 다음에 3300제로 문법 시험을 봐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 세트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구워먹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하고 구워먹기로 문장 해석하고 3300제. 오늘 3300제 혹시 산 사람? 그거 한번 책 보셨어요? 겁나게 뭐 쓰는 거 많죠. 서술형 대비를 미리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쓰는 문장만 찾고 읽는 버릇에서 이제 영작을 하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동하고 서술형의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35점씩 그죠? 너무 높으니까 그 점수를 조금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뜻에서 조금씩 쓰는 연습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것만 하시면 돼요.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투부정사도 뭐 다 아시죠?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자리가 주어 자리면 주어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으로 명사로 해석하는 거고 그죠? 보호 자리에 있으면 명사로 해석하는 거고 명사 자리라는 이 명사 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 자리만 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뒤가 형용사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그죠? 이 정도는 뭐 간단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형용사만 알려드릴게요. 형용사만. 또 우리는 해야 될 부사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쪽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공부를 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시험에 뭐가 나올지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의 어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능력. 아,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뭐뭐 할 능력 capacity, power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할 기회, 뭐뭐 할 계획, 뭐뭐 하려는 attempt, 명사로 쓰면 시도죠. 그 다음에 뭐뭐 하려는 결정, 뭐뭐 하려는 노력,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right, 권리, 방법, 의지, 용기, 필요성 뭐 이런 거예요.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단어니까 뭐 많지 않죠? 이렇게 하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제 점점점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주고 또 단어를 주겠지? 줄려나? 뭐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다들 지금 저게 끝이지? 뭐 이런 표정인데 절대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끝은 아니에요. 뭐 이것들을 다 아시죠? 뭐뭐 할 수 이거 할 확실히 뭐뭐 하다 이거 하는 게 가능한 그죠? be about 막 뭐뭐 하려 하다 liable 뭐뭐 하기 쉽다 그죠? 그 다음에 likely,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안 할 것 같다, at, 그죠? 뭐뭐 하는 경향, prone, incline이 기울려 있다니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뭐뭐 할 준비, 뭐뭐 하기를, eager, anxious. anxious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처럼 걱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고 싶다는 뜻도 있죠. willing, reluctant, 꺼려하다, delight, 뭔가에서 기쁘다, easy to, 뭔가 하기 쉽다, 여기까지. doom하고 bound까지. bound는 bind입니다. bind, bound, bound예요. 선생님, 저는 뭔가 QEM 영어 시간에 묶여있어요 라는 말이 나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묶여있다는 소리예요. 묶여있다. 뭔가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무가 여러분들 obligate 영어 발음은 obligate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obligation 의무란 뜻이죠. 여러분들 noblesse oblige 알죠? 그건 이제 프렌치로 너무 oblige 영어로는 oblige 그래서 그 oblige를 명사로 바꾸면 obligation 이게 의무예요. 여기까지 어휘 끝. 알겠죠? 이렇게 분사 하나, 그 다음에 투부정사 표 두 개. 32쪽과 몇 쪽입니까? 30쪽. 요 두 개의 표를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시험을 좀 볼게요. 많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분사를 끝내고, 방금 여러분들이 숙제한 형용사 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베이직을 풀어드리면, 그죠? 제가 이 해석을 오늘 하면,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해설을 하면, 수업에 해설을 하면 그 해설한 것은, 수업 해설이 끝나는 것은 전부 다 영작 숙제입니다. 이렇게. 다들 표정이 웬만하면 그만하지. 뭐 이런. 많이 안 하니까 우리 딱 2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자,
베이지 센터스에서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버의 뜻이 뭔지 아세요? A watch the pot never boil. 속담입니다. 외워주세요. 누가 막 Please hurry up, hurry up 막 이런 얘기 하시면요, 꼭 이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 A watch the pot never boils.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 막 이거 좀 끝내주세요, 이거 좀 끝내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해, 막 너한테 너네한테 막 숙제해 뭐해 막 누가 옆에서 막 닥달대면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이 watch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사의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불러보세요. 다 같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수식 받는 명사. 그러면 이 pot, 이 주전자는 그냥 주전자라고 할게요. cat, 뭐 kettle 이런 거 빼고 그냥 pot, 그냥 이런 단지, 이런 냄비 같은 것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어요. 봐하시는 거예요. 누가 닥달하면 끓을 언제 끓을나 보자 하고 이렇게 닥달하고 있으면 never boils 절대로 안 끓는다. 이 성격이 무슨 말이에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얘기예요. 속담이에요. 그냥 A watch the pot never boils 그냥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담 뭐 proverb 명언까지는 아닌데 proverb 그냥 속담이에요. 3번 누가 좀 해볼래요? 누가 주어죠?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 A number of students는 누가 주어예요? 여기는 형용사죠 이렇게. A와 of는 형용사죠. 수많은, 그러니까 many죠 many. 수량 형용사죠. 그럼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는 밑에 것은 누가 주어예요? The number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죠. 그래서 나라들의 숫자가 근데 그 나라 뒤에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형, 전, 그 다음에 develop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죠. 형전명의 형태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수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다가 which, are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럼 capable은 뜻이 뭐니까?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이라 소리죠. 그죠? 그래서 developing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의 숫자가 주어져. 그럼 동사 누구예요? has가 동사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기초 문장, 이 구어먹기에서 베이징 문장이에요.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숙제를 해오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 선생님이 이걸 가르친다고? 그러면 중학교 때 내가 뭘 배웠지? 하면서 끊어있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베이직 센텐스를 넣었어요. 수업을 늘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베이직은. 베이직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숙제장을 보고, 내가 해설서를 보고. 다만, 디벨롭이라는 이 동명사, 내가 그러면은 아까 분사의 정의가 뭐였죠?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형용사 자리에 있는 동사니까, 동명사는 뭐라고 정의 내리면 될까요? 명사 자리에 있는 동사예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 쓴 거예요. 아, 전치사 뒤에 명사인데 그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예요, 얘가. 다시 한번, 동명사는 명사다, 동사다?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입니다. 동사니까 동사적 특성으로 뒤에 명사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 어디 명사가 목적어를 갖습니까? 동사니까 목적어를 갖는 거죠. 다만 그 동사가 명사 자리로 들어간 것뿐이라고.